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어떤 그런 차이도 좀 맞아요. 네, 우리가 특히 알 의료 수 쪽에서 네. 산소를 수출하는 네. 산소를 수출하는 곳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여기가 맞나요? 예, 바로 여기입니다. 산소는 어디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선생님, 네. 아무리 둘러봐도 산소통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산소를 수출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산소 같은 곳이네요. 네, 보시는 바로 이 기계가 산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어? 아니 이게 산소를 만든다고요? 이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가격이 많이 비싸겠죠? 집에 설치하고 싶은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죠? 네, 천장에서 좀 나오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산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장치가 산소를 발생시키는 장치고요. 오. 잠시만요. 예, 지금 안 돼요? 기계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시중에 떠 있는 산소를 이 기계가 고농도의 압축산소를 일단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가 보시는 콜렉트 장치에 산소를 포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집된 산소가 환자에게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예, 모아서 저쪽에 다 산소통에다 네. 넣는 그런 기술이군요. 예. 공익 임선달 같은 대동강 물을 기술이 있는 거죠 여기는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산소 순도, 그러니까 순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장치가 조금 다르고요. 90% 이상이 의료용에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규제 벽에 막혀서 안 됐었는데 이제 허가를 받았네요. 이런 류의 제품이 기존의 병원에 많이 설치된 산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 적 있어요, 병원에서. 네. 산소가 소비됨에 따라서 사람이 산소통을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산소가 보합용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폭발의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폭시설이 들어가야 되고요. 보시는 반대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전원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대병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산소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눈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의 규제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기술이 시장에 좀 적용이 못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도 과거 한 7, 8년 정도 각종 영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한 2년 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각종 규제나 이런 거가 조금 유예되면서 지금 현재는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바로 산업혁신 성장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